모두들 털하입니다. 자, 이거 언제나 우리들의 그 딜레마죠. 언제나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 공감하실 겁니다.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좀 봐줄만한 상태가 돼줘야 내가 연재라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연습을 해야지 하지 않나? 뭐 스케치어, 배경, 인물, 인체, 콘티, 스토리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좀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나서 원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웹툰 스쿨 기승전 원고에는 주로 이쪽을 표방하죠. 그냥 원고하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너무 낮은 해상도로 얘기를 하면 후려치게 되니까 이삼월님의 질문을 기회 삼아서 우리 웹툰 스쿨의 교훈이라 할 수 있는 학급 급훈이라 할 수 있는 기승전 원고회를 조금 300dpi에 올려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만 들어가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은 원고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체나 배경이나 콘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원고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죠. 과정은 누군가한테 보여줘도 데미지가 적게 들어옵니다. 결과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면 데미지가 세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고민인 거예요. 빨리 늘면서 데미지를 많이 받을 것이냐, 데미지를 조금 관리하기 위해서 좀 느리게 늘 것이냐, 결국 이 고민인 겁니다. 일단 빠른 성장은 원고를 하면 돼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연습을 해야 할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원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이런저런 준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원고할 수 있는 실력이 쌓여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그걸 덮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필요한 연습은 저기 있는데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원고를 하면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너무너무 명료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연습 계획을 세우기도 좋고 모든 면에서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데미지가 세게 들어오는 거지. 왜? 결과물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제가 보기에 되게 비효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과정은 데미지를 적게 입고 적게 주고 결과물은 데미지를 많이 주고 많이 입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발표하거나 보여줄 생각을 접어둔 채 원고를 하는 것도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종류의 캐릭터 스탯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주는 데미지에 딜을 안 먹는 사람도 있죠. 만화 원고 못 봐주겠네요 막 이러면서 막 인물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려도 극적 뭐 당연히 못하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운이 나빠서 이거는 운입니다. 그 사람의 잘났음 못났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수많은 여러가지 맥락 속에서 그렇게 캐릭터 스탯이 찍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댓글창에 아 너무 재미있네요 하지만 조금만 어땠으면 좋겠어요 라는 온건한 약 매운맛 댓글을 달려도 딜이 빵 들어와가지고 나 말 못 그리겠다 난 쓰레기인가 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앞에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 뒤에 사람은 멘탈이 약하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부터가 굉장한 착각이에요. 이미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되게 잘났음 못났음으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딜을 많이 먹어가지고 멘탈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은 그런 캐릭터가 된 덕분에 할 수 있는 것이 저기 있어요. 더 섬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수용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사람 원고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장점이 담기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퉁쳐가지고 멘탈이 약해 그럼 잠깐 못하지 이러고 치워버린단 말이야. 그거야말로 만화를 되게 우습게 보는 거고요. 작가를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멘탈이 약한 사람은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게 맞춰진 캐릭터 코스를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걷다 대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마법사한테 가서 아 왜 우리를 탱킹해 주지 않습니까? HP를 더 채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 사람 역할은 그게 아니야. 그 사람 역할은 저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 광범위 공격으로 우리 파티원을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 가가지고 당신은 왜 저기 최전선에 있는 탱커처럼 우리를 위해 몸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틀린 거지 그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그런 식으로 멘탈 강해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멘탈이 약해가지고 이거 되겠나 이거 독자들 무서워가지고 댓글 무서워가지고 만화가 못할 것 같아 라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삼월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좀 더 명료하게 바꿔보면 아까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빠른 성장 큰 데미지 조금 느린 성장 적은 데미지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내 캐릭터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타협 안으로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어디 올리거나 평가를 받거나 피드백을 받지 않을 용도로 원고를 하나 해서 나의 그 트레이닝 플랜 데뷔 준비를 위한 트레이닝 플랜을 짜기 위한 용도로만 한번 샘플 원고를 그려보자. 근데 그려놓고 나면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도 원고용으로 만들었더니 왠지 어디 올려보고 싶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럼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